다음 소식입니다. 채권단이 정한 시한을 하루 넘겨가며 막판 협상에 나섰던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구안 마련에 끝내 실패했습니다. 채권단은 이제 법정관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 김인정 기자입니다. 채권단이 해외 매각 방침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는 한 노사 간 경영 정상화 논의는 없다. 금호타이어 노조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사 협상은 끝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. 노조는 합의서 제출 실패와 경영 정상화 파국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채권단에 비난했습니다.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구안 협상을 매듭짓자며 노조 설득에 나섰던 사측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.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당장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. 노사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내일 채권단 실무 회의를 열어 실행 가능한 모든 처리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자구 계획 이행 없인 금호타이어가 사실상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법정 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채권단은 노사 합의가 안 됐지만 1조 3천억 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 연장 효력을 곧바로 무효화하진 않았습니다. 채권단이 법정 관리를 선택할 경우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4년 만에 다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련에 맞게 됩니다.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.